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찬영 그리고 삼촌입니다. 네, 오늘 한번 영재 교육에 합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영재 교육에 합격했다며. 네. 무슨 영재 교육이야? 영어 영재. 영어 영재 교육. 근데 삼촌이 듣기로는 그 영재 교육이 네.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네. 그리고 교육 장소가 대학교야? 네,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영어 영재라서 좀 다르다. 너는 그걸 가고 싶었어? 네, 저는 합격해보고 싶었어요. 왜? 거기 가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보다 또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도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삼촌이 네. 앞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찍고 싶으면 네. 이제 영재교육에 합격했으니까 네. 영재교육 합격하기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었고 그리고 영재교육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영재교육을 배워올 때마다 네. 오늘은 뭘 배웠는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 네. 괜찮아? 네. 좋아. 그러면 너 영어는 언제부터 공부했어? 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7살 때?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어? 유치원으로 하고 그 윤선생이라는 그 영어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또 학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영어 유치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유치원 수업 시간에 영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윤선생이라는 영어에 등록을 했는데 그 윤선생이라는 영어는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오는 건가? 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가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어? 네. 1, 2, 3, 4, 5. 너 지금 5학년이잖아. 네, 5년 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지? 뭐 영어 학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영재신문 읽고 그 다음에 영어 그 책도 풀고 하면서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영어신문도 읽고 네. 또 추가로 영어 문제집도 했어? 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 교육을 받게 됐지? 네. 무료라고? 그래서 어때? 가게 돼서?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아무튼 축하해. 너무 좋겠다. 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래, 축하해. 누나, 누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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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더 폭넓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야? 된 과정이? 학교에서 영재교육 선발을 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또 문자가 왔고 그래서 뭐 한번 써봤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청에서 시험을 봤나 그러면? 필기평가를? 그 시험 보는 방식이 말하는 걸로 발음 측정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르고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 그걸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람이 앞에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원래 그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 필기로만 시험 봤어? 네. 아,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구나. 네. 근데 합격자들은 좀 더 일찍 알려주고 불합격자. 불합격자는 좀 제 친구. 아, 알았어, 알았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거기까지. 야, 찬영이가 영어 정말 잘해가지고 삼촌 알려줘도 되겠다. 그지? 네. 그래. 그럼 앞으로 교육 갔다 와서 어떤 네. 교육을 받았고 교육 후기 같은 거? 그리고 느낀 점 간단하게 한 2분? 3분 정도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주 짧게라도 영어로 네. 해줄 말 있어요? 아무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영어를 잘해서 영재교육에 합격한 사람의 영어 발음과 그리고 생각하는 영어의 뭐 문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예, of course. Thank you for watching and please subscribe and... 이렇게 아, 잘한다. 너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앞에 아무도 없는데. 아, 이게 꼭 영상 나간다 생각하니까 좀 그랬어? 그래. 아무튼 삼촌은 찬영이의 영어 실력이 엄청 높아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리고 혹시나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겠지만 네. 혹시나 도와줄 게 있으면 삼촌이 도와줄게. 네. 삼촌 믿지? 네. 오케이, 파이팅. 이제 인사하자.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